성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아이들한테 쓰게 했거든요. 아, 차이가 있어 확실히. 야, 이게 나이대가 비슷한데도 남학생과 여학생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관심 분야가 다르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이렇게 좋아해. 얘들아, 여기 오늘 뭐하러 왔어요? 여기 그... 성교육. 그때 오늘은 쌤님도 남자, 여러분도 남자, 우리끼리잖아. 네. 그래서 좀 편하게 평소에 궁금했던 거나 이런 걸 얘기해볼까 하는데 저 이 중에서 좀 가장 좀 눈에 띄었다, 이거 좀 신기했다, 재밌었다 이런 걸 한번 꼽아볼까? 근데 북영수술이 북영수술 쓸 수 있다 저는 생각해. 그렇지. 나도 포경. 아, 저렇게 쓸 수 있죠. 네. 네. 아, 포경수술 왜 해야 돼요? 포경수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지금은 많이 안 해요? 지금 거의 다 안 해요. 하기도 하는데 거의 안 해요. 있다, 있어. 원래 옛날에는 군대를 가기 위해서는 다... 맞아요. 군대 안 한 사람은 군대 못 간다고. 네. 그리고 안 하면 군대에 가서 마취 안 하고 시켜버린다고. 맞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다 네.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게 선동을 했다니까요. 옛날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아니요. 그냥 강제 집행인 거야. 강제. 주로 엄마들이 집행을 했죠. 이제. 맞아. 그냥 보면 보통 성인 되기 전에 자연 포경이라고 불리는 가성 포경이 거의 다 되더라. 그러니까 보통은 90% 이상은 보통 성인 되기 전에 다 까지더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기들이 그때까지 기다린 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했던 거죠. 요즘 너무 잘 되어 있어. 일단 마취 크림을 발라서 마취를 해요. 얘는 크림 안 발랐네. 크림 없었어. 이제 그렇게 불편한 그리고 나서 주사기로 마취를 하거든요. 그러면 수술 중에는 사실 그렇게 불편한 느낌이 안 나요. 근데 요즘에는 녹는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위만 레이저로 하는 수술도 있고 해서 전문의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필요하면. 필요하면. 그래요. 우리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온 아들들은 예, 희소식이 안 해도 된대요. 너무 좋아요. 안 해도 돼요. 예. 근데 요즘은 거의 다 안 해. 까서 잘 닦으면 돼. 고환이 그 음경이 있어요. 꼬추라고 하는 게 음경이야. 근데 음경의 모양이 일직선으로 생겼어. 살짝 뭉툭해. 뭉툭해요? 살짝 뭉툭하죠. 뭐 새송이버섯, 대가리 이 끝에 살짝 뭉툭한 부분이 있다? 근데 이게 귀두라고 음경 머리 부분인데 여기 눈동자 찌르면 다치잖아. 네. 그래서 눈꺼풀이 보호하지. 네. 그리고 잇몸도 찌르면 아프잖아. 입술이 보호하지. 네. 요 머리 부분도 건들면 아파서 껍데기가 보호하고 있는 거야. 아, 근데 까는 게 어떻게 까요? 샤워라 가면 껍데기 있잖아. 이걸 손으로 이렇게 당겨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껍데기 살짝 당겨서 이 안에 흰 색깔 뭐가 보인다. 그게 약간 기름 같은 거거든? 그 여드름점에 나오는 기름 같은 게 여기 껴요. 그거를 살살살 닦아주면 돼. 쉽게 말하면 여기 눈곱 끼잖아. 여기 치석 끼잖아. 눈곱 방치하면 뭐가 돼요? 각막염 되고 치석을 방치하면 이가 썩어요. 그래서 세수하고 양치하듯이 이 껍데기를 까서 닦아줘야 돼. 질문. 저도 그냥 원래는 안 까고 샀거든요. 근데 안 까고 샀다가 변기가 다 대환장 파티. 대환장 파티요. 대환장 파티. 네. 네. 그렇게 일어난 적이 많아서 아빠한테 결국 들켜서 혼났던 적. 여기서 선생님 추천하고 싶은 거. 소변이 매번 일자로 나가요? 가끔 튀어요? 가끔 튀어요. 가끔 튀잖아. 특히 아침에 막 두 가닥으로 예스 이렇게 나갈 때 있잖아. 노화 엄청 많이 튀어. 그래서 집에서 앉아서 싸라고. 그렇죠. 또 김병헌 씨는 아무래도 제구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우리 경헌 씨는 제가 그래서 앉아서 해달라 부탁을 했죠. 저희 집도 다 남자들이 앉아서 싸요. 아니 이게 저희가 어렸을 때는 누가 더 높게 싸나 막 이렇게 내기도 하고 막 했었잖아요. 수학체크하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앉아서 하는 건 조금 남자의 자존심인가? 네.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앉아서 소변 봤을 때 편해라고 물어보면 좀 불편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문제도 있지만 요도 길이 자체가 남성이 길고 꺾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여성은 짧고 직선인데 남성은 등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어머나. 그러니까 서서일 때보다도 앉으면 다리 이렇게 접히니까 이렇게 더 꺾여요. 어머나. 그래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도의 꺾인 부분에 소변이 남아있던 게 다본 줄 알고 일어날 때 찔끔? 아~ 그래서 팬티 끝에 좀 묻거나 잔뇨감이 있을 수 있어서 소년들에게 추천하기는 조금 전 어렵다고 봐요. 앉아서 봐. 오줌 쌀 때 튀니까 너네가 해야 되는 거. 자, 보통 소변 볼 때 남자애들이 이 음경 끝에 껍데기 얘를 까가지고 이러고 소변을 볼까? 그냥 덮어놓고 조준. 그냥 돌려. 덮어놓고 그래서 튄 거야. 잘 봐. 아, 그래서 그렇구나. 물총 손으로 막아. 발사. 물이 일자로 나가요, 튀어요? 튀어요. 대한제왕 파티스. 껍데기 덮여있다? 바꿔놓은 껍데기가 막고 있는 거야. 소변 구멍, 오줌 구멍, 요도구를. 선생님이 이걸 왜 알려주냐면 아, 선생님 매번 껍데기 까고 써야 돼요? 아 귀찮은데요? 자, 귀찮다 생각할 수 있는데 덮고 소변 보면 튀는 거 물로 닦아줘야 되고 두 번째, 소변이 나가다가 껍데기랑 귀두 사이에 묻으면서 나가잖아. 이게 염증 냄새 쩝내 원인이 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쓴 거를 먼저 같이 보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 초경 성장판이 멈출까봐 불안해요. 여드름. 우리 그러면 여드름, 초경, 그 다음에 성장판. 여러분 이걸 다 하나로 이야기 묶을 수 있는 세 글자 단어 뭘까요? 사춘기? 정답입니다. 맞아. 오. 사춘기. 여러분 사춘기가 뭐예요? 부모님한테 반항하는 거. 좋습니다. 면죄부죠, 면죄부. 부모님한테 대주는 거. 많이 화내는 진짜. 문 잠그고 있는 거? 왠지 저 사춘기 오면 막 엄마가 문, 저 문 잠그고 앉아있을까 봐 그 커튼이라고. 근데 커튼이 잘 떨어져요. 아, 커튼이 떨어져요, 근데 심지어? 아예 문을 떼버리셨구나. 아, 대단한 어머님이시다. 와, 방문을 떼고 커튼을. 태훈이는 아직 모르지? 네. 사춘기 감정. 누나 어때요, 누나? 누나 3학년인가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사춘기인 것 같아요. 3년째 지금, 3년째. 아, 저 그럼 태훈이 누나가 지금 서영이랑 네. 동갑이잖아. 아, 지금 맞죠? 중1. 중1, 아, 중1 맞아요. 지금 맞아요. 제일 근접해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밥 먹으라고만 해도 짜증나고. 약간. 그런 거 같아. 밥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데. 뭘 이렇게 챙겨주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구나. 이게 귀찮아하고 맞아. 짜증내고 물어봐도 짜증내고 왜? 항상 이렇게 되면 그게 사춘기의 시작인 것 같아요. 아... 아니 며칠 전에 저희 민주 첫 딸이 아빠가 잘못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 아빠가 뭘? 그랬더니 아빠가 나한테 말 걸었잖아 그러는 거예요. 나 순간 아니 아빠가 말을 걸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빠 문제점이 아빠가 누나가 싫어하는데도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싫어하는데 민주야. 아니야. 민주야. 대현아. 문자로 해야 되나? 그럼 사춘기 아니, 오면 차라리 문자로 해야 될까요? 장윤정 씨는 맨날 그래요.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오면 본인은 갱년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둘이 붙으면 갱년기가 이긴다. 뭐 이런 논리로 지금 대결 구도로 맞아요. 근데 갱년기보다는 사춘기 더 세요. 그래요? 아, 네. 양쪽을 다 경험을 보셨잖아요, 가운데서. 어떻게 됐죠? 아, 와, 그럼 아빠 입장에서 미치겠다.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돼요. 오늘 딱 봤을 때 기분이 좋아 보이면 말을 걸어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그럼 걸면 안 돼요. 아, 말도 못 걸고 삽니까? 예, 네. 네, 맞아요. 신기를 건드리면 폭발하거든요. 특히 아침에 말 걸면 안 돼요. 아침에요? 아침에 승질 많이 내요. 아, 맞아요. 그래요? 건들면 안 돼요. 아침에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러고 쳐다보다가 밤에 아빠 내가 미안했어요. 맞아. 왜 그러냐면 왜 그러는 거야? 수면 유도 호르몬이 되게 늦게 나와요. 원래보다. 아, 사춘기 때요? 아침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잠의 시작 지점이 12시, 1시 막 이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8시, 9시까지는 자야 자는 동안 감정 조절도 잘 되고 컨디션도 풀로 차는데 학교 가야 돼. 학교는 7, 8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몰다 이 상태로 깨는 전날 너무 스무스하게 대화를 오랜만에 잘했어.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민주야 그랬더니 갑자기 다른 사람이야 이거는 갑자기 어제 걔 맞아? 내가 어저께는 분명히 아빠 내 마음 알지? 그래서 그랬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 근데 갑자기 마음에 약간 자, 또 여기 뭐가 보일까? 포경수술. 애기. 생리. 생리 알아요? 뭐 기저귀 찬다는 친구도 있던데. 그렇지. 사실 잘 몰라.
아, 잘 몰라. 자, 오늘 이 생리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줄게요. 여자애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배 안에 자궁이라는 곳에 아기를 만들 준비를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아기를 만들까, 낳을까, 안 낳을까? 안 낳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 아기집, 자궁벽에 있던 걸 이제 뜯어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피가 쭉 나오게 돼. 좋을까, 아플까? 아파요. 아프겠죠. 그냥 피가 나와. 그 살 덩어리 같은 것도 나올 정도로 아파. 그래서 그 피 나오는 거를 받아내려고 기저같이 생길 수 있는 이제 생리대라는 걸 착용해. 근데 너네가 이걸 이해를 잘 못한 상태에서 기저귀 찾니? 피가 새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용히 가서 너 피가 좀 센 거 같아 라고 그 친구한테 얘기해 주는 정도는 좋은데 지적하지 말자. 알겠죠? 아, 네. 가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거 좀 초경행하는 쪽. 아, 초경행하에서 초경행에서 어떤 게 제일 궁금해요? 갑자기 시작해서 갑자기 불안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안 돼? 저는 갑자기 자고 일어났을 때 딱 뭔가 묻어있다던가 그 허벅지에 좀 비틀게 찝찝한 느낌이 난다. 찝찝한 느낌, 그치.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여러분 월경대 생리대 본 적 있어요? 네, 거기에 흡수될 수 있는 정도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조금 묻는 거는 그 위에다가 월경대를 그냥 다시 덧붙여도 되고 자다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엄마한테 말하고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제일 궁금한 건 학교에서 했을 때 터졌을 때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화장실에 생리대가 있는데 그거 차 근데 그거 2층이고 그거 보건 선생님한테 말했는데 이제 보건실에 가셔가지고 선생님 저 월경대 생리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해서 받아서 붙이시면 됩니다. 좀 안심이 돼요? 네. 제일 많이 하는 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중2 사이에 하는데 좀 일찍 하는 친구들은 4, 5학년 그 아래도 우와.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좀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게 왜 하는 거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좀 중요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월경 용품이 있으니까 월경 팬티도 나오고 월경 컵, 탐폰 물론 초등학생 때는 조금 쓰기 이를 수 있지만 크면 이런 걸 사용하면 훨씬 편하고 너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이 할 수 있어라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 이 두려움이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저는 그것만 들었어요. 아빠가 할 거는 너무 막 이렇게 오바스럽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조용히 뭐 꽃다발에 뭐 향수 같은 초경 거. 시작했을 그때 이제 전 밖에 이제 일 때문에 잠깐 밖에 나가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서영이가 초경을 시작했다 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냥 들어가야지. 바로 달려가서 꽃집 가서 꽃다발 사가지고 집으로 바로 달려가서 축하해 좀 쑥스러운 생글생글이서 서윤이 그때 어땠어요? 아빠의 그런 축하를 받았을 때? 서윤이 그때 어땠어요? 아빠의 그런 축하를 받았을 때? 굳이 이봐 당사자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돼. 좋게 했는데 저는 그때는 굳이 안 해줘도 될 것 같다고.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게 선생님? 저희는 그렇게 추천드려요. 그 정도. 아파서 힘들지라고 위로해줄 수도 있고 소녀에서 여성이 된 거야라고 축하해줄 수도 있는데 딸도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 초경했어 월경 시작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는 남자라서 이거 말하면 좀 쳐다보기 부끄러울 것 같아 이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바사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자 친구들이 이제 이 초경에 대한 관심사가 있다면 이제 이 남자 아이들도 몽정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몽정 파티를 한대요. 그러니까 몽정 파티 그거는 어떻게들 생각을 하세요? 몽정이 뭐야? 꿈을 꾸면은 갑자기 몽정은 처음으로 이제 사정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몽정 꼭 하는 게 아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몽정을 하려면 이제 정액을 만드는데 이게 보고안에 저장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야 돼요. 내가 내보내질 않으니까 무의식 상태까지 끌고 와서 자는 동안 좀 내보내지 이렇게 되는 게 몽정인데 적당히 만들어서 적당히 흡수가 되거나 흡수가 돼? 쌓이지 않으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자위를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쌓이지 않으니까 몽정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몽정 파티는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내가 몽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박제당하는 느낌이 든다. 부담이 좀 있는 경우가 좀 더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친구들 사이에도 아 어제 몽둥이했어 이런 얘기를 맞아요. 맞아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안 해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야, 나 드디어 몽정했어. 이러진 않잖아요. 한 번도 친구들 사이,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몽정은 뭐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될 수 있어. 그냥 몰라도 상관없는데 언젠가 자다가 뭔가 해끔으로 한 슬라임 같은 게 뭔가 이렇게 묻을 수 있어. 근데 그때 숨기지 말고 얘기만 해줘. 그러니까 이 정도만 얘기해줘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 그러면 그걸 얘기해주는 적당한 시기는 그럼 언제쯤이 좋을까요? 현장에서 몽정을 했다는 말씀을 해주신 학부모님들 보면 보통 초5에서 중1 사이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때 학교에서 몽정 교육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정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